안녕하세요. 오늘 안녕하세요. 여기 그 조천읍 서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감사역이라는 곳 맞거든요. 감사역? 감사역인데 여기도 네이버 치니까 여기 사람들 이렇게 가끔씩 와서 사진도 찍는데요. 한번 가서 한번 둘러보고 예, 재밌는 풍경 좀 봅시다. 렛츠고.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오니까 이 꽃이 와 꽃 예쁘다 이거. 와, 꽃 여기 너무 예쁜데 이렇게 나무도 쫙 있고 와 그리고 여기 비석이 쫙 있네. 와 딱 있고 너무 예쁘다. 비석 쫙 있네 옆에. 야 대 멋있네 비석 이렇게 있으니까. 나 야 꽃들 너무 예쁘네. 와 지금 묘 야 묘 진짜 크네요. 뭔가 그 우리 옛날에 그 사극에서 무슨 왕릉 같이 했죠. 왕릉 왕릉 같이 돼 있네. 와 멋지다. 아야 멋있게 촥 돼. 와 왕릉 진짜 대박이죠. 와, 산 같아 산 왕릉. 어 여기 촥 있고 이렇게 있네요. 와 꽃도 진짜 와 나무들도 진짜 싱싱하고 정말 푸르다 푸라. 어 내용에 사람들 이렇게 살아와서 사진 많이 찍는 것 같아요. 와 아주 멋있다 이게. 와 이렇게 와 진짜 멋있네. 여기 이 돌로 이렇게 돌로 쫙 쌓았네요. 멋있게. 어 와 맛있네. 맛있어. 괜찮냐? 어떤 맛? 그럼 어디 갔다 왔다고요? 서귀포? 그동안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고 월요일날 5만원 갖고 오래? 5만원? 3월달 4월달 생일 하는 분들에게는 생일 이렇게? 나 생일에는 뭐 3월달에 그냥 3월달에 생일 안 해구나. 3월달이랑 4월달 생일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생일 같게 엄마 갖다 남은 뭐 주겠지 뭐. 내일 하천이 마을 체육대회가 그동안 구경하려다도 가야 하는데요. 날씨 보면 가면 되지. 날씨가 안 좋으면 못 가는 거고. 엄마 또 오세요. 엄마 근데 박은에 가게 구경 날씨 박은에 비 오면 못 가는 거고
저 어디 저기 체육관에 살 거 아닌가? 응. 하춘 체육관에서. 아줌마들은 가게네. 음식 만들고. 어머니도 아줌마니까 음식 만들었어 엄마. 그냥 그 옷들 갖다 줬어. 옷은 맨날 갖다 주는 거? 1년에 한 번씩? 이제 우리 마을도 사람이 어서는 체육대 해질 거라. 난 5년 지나면은 체육대도 안 해가 달라. 사람 와서 그냥. 사람이 있어야 체육대를 하든 무슨 대회를 하든 할 건데. 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으면 어떤 체육대 어떤 해. 운동, 하동, 우리 동네 상동 그럼 갈랑을 할 거죠. 걔네는 다 나이 들어가네. 다 할머니들밖에 없으신데 체육대 해줘.